박수정의 뉴스 청년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 당시 2008년 11월 4일이죠. 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만이 붕괴가 되고 미국 경제가 분기당 성장률이 마이너스 8%로 내려앉는 순간 G20 정상회담이 긴급히 열리는 장면도 직접 목도를 했었습니다. 정말 세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게 위기의 시절에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1960년대 흑백 갈등의 완화 이후에 1980년대 한 미국의 노정객은 2000년대 초가 되면 흑인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애견도 했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9.11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 만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다면 지금 닥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했을까요? 북한은 앞으로 두세 차례 미사일을 더 실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6차 핵실험도 강행하겠죠.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요? 오늘 여기에 부동산 대책도 나왔습니다. 22조의 공공금융기관 부실채권 소각하고 4조의 민간 금융기관 부실채권도 소각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다이내믹한 한국이 아닌가요? 뉴스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가 홍수처럼 밀려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은 차라리 조용한 음악을, 클래식을 들으면서 그냥 보냈으면 하기도 한데요. 정치 뉴스가 많습니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27일 열리죠.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했습니다. 출마의 변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했습니다. 과열된 집값 잡겠다는 건데요. 잡을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의 손병석 제1차관 2부에서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손병석 제1차관에게 여쭤보시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직접 저에게 문자 주십시오. 우물정 공구사호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제가 손병석 차관에게 직접 여러분의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와 4부는 팩트 정면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와 함께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 쟁점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27일 국민의당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어제 천정배 의원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정동윤 의원 전화 연결해서 국민의당은 필요한 정당인가, 이런 주제로 최근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시는데요. 출마의 변과 국민의당의 앞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게 꽤 오랜만이시죠? 네, 오래됐네요. 예. 위기에는 제대로 된 장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출마를 하신 것 같은데,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있는 것이 다당제가 국민 이익입니다. 역사의 진보고 정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 없으면 바로, 생각해 보시면 바로 극우 세력, 수구 세력이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양강 대결, 쟁투의 정치, 갈등의 정치가 또 재현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절대적인 위기에 있지만 이 위기를 돌파해서 당을 살려보겠다. 그런데 위기 돌파에는 네. 그래도 정동영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 위기 돌파에는 내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륜이 쌓여있는 정동현 의원이 최고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천정규 의원께도 제가 전화를 연결해서 여쭤본 질문입니다만 지지기반 호남에서 지금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에 놓였다고 진단하고 계십니까? 뭐 첫째는 정권 경쟁에서 패배했고요. 예. 근본적으로는 당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네. 공당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70년 역사를 가진 야당 민주당의 25.5%를 지지한 반면에 네. 두 달밖에 안 된 국민의당에 대해서 26.7%, 1.2%가 더 높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건 엄중한 역사적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예. 이걸 받들어서 4.13 이후에 이제 그 당선자 워크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히 주장하기는 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가. 당원의 8월 달에 하게 돼 있으면 지금 당원 모집 시작할 때다. 지금 공당을 건설할 때다. 강력한 공당. 그래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과 다른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지역위원회, 시도당, 중앙당 이렇게 시스템을 건설하면 네. 집권의 길이 열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네. 아무튼 그 이제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가 미뤄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당한 지 오늘로서 18개월 됐는데요. 12개월째, 1년 반에서 12개월째 비상대책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요. 비정상을 말하죠. 이것이 네. 위기의 뿌리다,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DJ 대통령이 말씀한 것 중에 예.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생물이다. 그렇죠? 네. 오늘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네. 내일도 펄펄 살아나는 것이고 그 반대도 맞죠.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기 나름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정당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봅니다. 방향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노선이기도 한데요. 예.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180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제 당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 왜 동쪽이냐 그러면 아, 정동영이 동력동자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맞습니다. 동력동자시죠. 예. 농담처럼 합니다만 그 방향이 뭐냐면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네.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은 내가 먹고 살기 너무 팍팍하니까 예. 재벌개혁, 방송개혁, 검찰개혁, 교육개혁, 개혁 좀 해라 네. 하는 거거든요. 이대로가 예. 좋다는 국민보다는 압도적인 다수가 예. 현상을 좀 변화시켜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개혁의 경쟁자, 더 나아가서 개혁의 주도자가 될 때 예. 국민의당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향은 아래로 가야 된다. 네.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지금 국민의당이 예,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느냐. 최소한 100미터, 200미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단 말이죠. 네. 이거를 10미터, 5미터 내로 끌어당겨서 네. 국민들이 아프다고 소리치고 뭔가 몇 마디 하고 싶은 하소연 하는 그 현장에는 제일 먼저 개혁기동대, 민생기동대, 민생기마병을 만들어서 네. 즉각 들어가서 가려운 데를 긁어드리고 그것이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방법이다 예.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보면 상당히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당 운영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 하나 구체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예, 예, 그러시죠. 오늘 제가 대전 서구 월평리에 있는 사회복지관에 갔는데 여기는 네.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들 기초수급자도 많은데요. 자, 이제 노령연금 20만 원에서 내년에 30만 원 올리게 되는데 네. 이분들은 기초수급 혼자 사시는 분 48만 원까지 드려요. 그런데 예. 노령연금 20만 원 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예. 보니까 20만 원 주고 또 기초수급에서 20만 원 깎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실망이 크세요. 그런데 내년에 이걸 20만 원에서 노령연금 30만 원 올리면 예. 그 10만 원 올린 것만큼은 기초수급에서 깎지 말고 좀 보태줘라. 하하. 우리는 48만 원 인생이냐. 우리도 조금 더 잘 살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외침인데 이걸 누가 대변합니까? 저는 아. 국민의당이 대변하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당대표 되면 네. 이거 당론으로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것이 국민의당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정말 참 말씀을 듣고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예. 이게 뭐 기초 노령 수급을 20만 원 주면서 생활비를 갖다가 20만 원 빼버리면 이건 뭐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령 폐지라도 주어서 10만 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네. 기초수급에서 10만 원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48만 원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10만 원이 생활, 10만 원이 그 굉장한 생활의 여유 자금이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예. 좀, 예. 이제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방식의 철학을, 다른 철학을 가지고 국정을 네. 운영해야죠. 예.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민심으로 파고들어서 예, 국민들 예. 속으로 스며들도록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협치 과정에서 이렇게 국민의당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걸 보면, 예. 유미 사건으로 인해서 좀 한 발 물러서시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측면도 있고, 좀 오락가락 하는 형국이다라는 좀 예. 평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방향을 확고하게 정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방향을 정해서 뚜벅뚜벅 가는데요. 지금 저 문재인 정부는 국회가 40% 120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120석 가지고 100대 과제를 하려면 460개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데 네. 120석으로 무슨
무슨 수로 법과 제도를 바꿉니까? 예. 그리고 홍준표 야당은 100% 반대잖아요. 예, 예. 400개 가운데 한 개도 못 고친다는 입장일 텐데 네. 그러면 결국 국민의당이 이 개혁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절묘한 지금 위치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개혁의 주도자, 개혁의 촉진자 예. 이렇게 가야 국민의당이 국민 속에서 살아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개혁의 주도자, 개혁의 촉진자로서의 정동영이 당을 한번 이끌어보시고 싶다. 지금 천정배 두 분의 정치 노선은 진보 쪽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아직까지 다른 분 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뭐 현재는 없는데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한다는 얘기를 오후에 네. 듣고 있습니다. 출마 어떻게 만약에 출마한다는 시나리오로 놓고 본다면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출마 자체가 의외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예. 선거라는 것은 누구나 뭐 개인의 결단으로 출마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판단은 당원과 국민의 몫이겠죠. 이제 한 가지 당이 절대 위기인데 네. 네, 과연 그 출마하시는 것이 예. 당의 단합과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길 것인가 하는 점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저는 참 이 정치를 모르지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신기한 게 이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에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연기가 모락모락 피우자마자 올라오자마자 이 기자분들이 또 엄청나게 몰려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예. 파악하기 위해서 다 죽은 듯 하지만 또 죽지 않은 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치란 생물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뭐 그것도 있고요. 또 예. 정당이 지금 특히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삽니다. 예. 김영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야당은 지지율을 먹고 살지만 대통령은 지지율 함정에 빠지면 실패한다 하는 말씀을 남겼어요. 아, 예. 근데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예. 그 지지율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예, 그건 뭐 예. 별도로 얘기하기도 하고 예, 예. 이 야당이 지지율을 먹고 산다 하는 것이 지금은 뭐 바닥입니다만 또 국민의당이 예, 지지율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럼요. 되면 예, 예. 또 기자분들도 국민의당에 더 관심을 갖겠죠. 예. 국민의당이 국민으로부터 정말 관심을 가지려면 새로운 변화, 새로운 혁신,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당의 정체성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방향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 이야기도 아닌 게 아니라 조금 화제로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그 배경과 뿌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네. 합당은 적절치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네. 이 개혁의 경쟁자, 개혁의 연대, 입법연대는 필요합니다. 예. 말하자면 홍준표 야당이 100% 발목을 잡는 입장에서 국민은 재벌개혁, KBS, MBC 방송개혁, 네. 언론개혁, 네. 또 검찰개혁, 교육개혁, 정치개혁을 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홍준표 야당이 반대할 때 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연대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공조해서 네. 이 더민주당과 함께 이 개혁 작업에 나서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이혜훈 대표와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습니다만 네. 이 개혁 재벌 개혁과 사회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네. 연대할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 것을 저울질해 보는 겁니까?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 생각은 바른정당하고의 연대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합당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느닷없이 밀실에서 네. 뭐 지도자 몇 사람이 앉아서 합당하고 하는 것은 구태 정치입니다. 그런 네. 것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정동연 의원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에 두 당이 합당을 한다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가 돼서 네, 개혁 네. 연대를 만들겠다는 예, 것이고, 입법 연대를 만들겠다는 네.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각각 네.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지금 북핵 문제 풀어가는 과정, 뭐 우리 정동연 의원도 상당히 북한 전문가시고,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안타까운데요. 지난 6월 하순에 북한의 인도 주재 대사가 북한의 대사가 공식적으로 어떤 언론에서 한 발언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네.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한다면 예. 우리는 핵실험과 미사일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
네, 이것을 무시해버린 것. 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그 핵과 미사일은 최고의 값어치를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것을 중단하는데 그냥 압박으로만 될 수 있으면 뭐 진작했겠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 예.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저는 한미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라도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어야 된다고 네. 보는데요. 그 점이 놓친 게 아쉽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북한이 세계를 성가시게 하고 우리의 안보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겠다는 이 신념과 원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이 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네. 그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연정과 협치를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정동영 의원 같은 분을 또 특사로 좀 고면을 하셔서 북한에 이럴 때 좀 대화의 치턴을 창구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용인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남북 평화를 위해서는 뭐 문직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당대회 출마한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